그것도 타임 잡지죠. 그렇죠? 아주 표지에 뭐가 나와있냐면 알츠하이머스. 알츠하이머스는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수녀님은 91세예요. 91세인데 기억력이 생생해. 그 이 수녀님들이 아주 수명이 길고 또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걸린 확률이 훨씬 낮아요. 대개 이제 성직자들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또 치매 걸리는율도 낮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안다. 성직자들 중에는 뭐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성직자인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그냥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학자들 타입의 성직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학문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근데 이제 이 닥터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이 치매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수녀님들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가 돼가지고, 이 보면 The Nun Study, Nun이라는 말은 수녀라는 말입니다. 수녀 연구인데, 이제 이거를 배워보시면, 정말 이 뉴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뭐 암도 뭐 당뇨도 충분히 날 수 있지만, 그 뉴스타트라는 것은 병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 깔려있는 모든 유전자들을 다 함께 회복시키는 거니까. 왜? 그 모든 유전자들은 이 뜻에 반응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다 바뀌면, 야, 정말로 하나님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진짜로 회복시키는 분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유전자도 다 바꿔놔. 그러니까 건강 상태도 어떻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제 그러면 왜 성직자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아질까 하는 그것을 놀랍게 이 증명을 한 그런 연구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유전자 회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자 회복, DNA 회복. 사실 그 여러분이 이제 배웠다시피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서 유전자를 공격을
아주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손상이 가요. 그런데 유전자가 손상이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이제 정상적인 유전자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DNA들이 이렇게 탁탁 조립이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조립이 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를 하나하나 부속품을 분리하면 이런 당분, 인산, 이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네 가지 종류의 A라는 염기, 염기와 T라는 염기, G, C라는 염기가 이 당분 하얀색 토막줄에 딱딱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조립을 딱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DNA 하나하나가 무엇이다? 글자다, 글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모이면 세 개 다른 글자가 모여서 단어가 되는 것처럼 이 유전자는 다 무엇이다? 글자다, 글자. 그래서 우리가 P53 유전자의 경우에는 P53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을 잘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양.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래서, 암 환자가 암에 걸린 상태면은 대개 보면 그 암세포 속에는 P53, 종양 억제 유전자가 사라져버리거나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구조도 변질되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근데 만약 그 망가졌던 P53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런 망가졌던, 손상을 입어서 망가졌던 유전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조립식 구조인데, 활성산소가 와서 땅 때리면, 이 조립식 구조도 어떻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분리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귀퉁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가 찌그러져 버려요. 그러면, 요 부속품은 사용 못 해.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아를 아주 세밀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이 유전자에 조립된 조립식 구조 전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하는 이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 물론 아저씨가 아닙니다.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손상 입은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가 있냐 없냐를 유전자 길이 전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그런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내는 소방관 아저씨가 있어. 자, 근데 이런 이제 찾아내면 어떻게 할까요? 이 소방관 아저씨는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빨로 잘라 먹어버려요. 그 잘라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이 노란색 DNA, 새로운 부속품을 갖다 끼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소방관 아저씨는 그 잘라 먹는 데까지만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수리공 아저씨가, 예, 이 정확하게 딱 맞는 네 가지 부속품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탁 여기다가 끼워 넣어요. 끼워 넣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맨 나중에 세 번째 이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공 아저씨가 실하고 바늘 가져와서 탁탁 해서 탁 꼬매버리면 유전자가 완전히 정상적인 유전자로 복구가 돼버려요. 그 이런 상태를, 이런 현상을 유전자 회복 현상이라고. 자, 이것만 일어나면 모든 병은 어떻게? 다 나버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이 세 물질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아저씨가 잘 생산이 되면 다시 말해서 유전자 복구 효소를 잘 생산하면 유전자는 빨리빨리 정상으로 회복돼요. 박수! 네. 그러면 이 복구 물질들, 복구 효소들은, 유전자 복구 효소들은, 어떻게 생산이 돼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이런 놀라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이 복구 물질도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암에 걸려. 그래서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도 빨리빨리 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복구가 잘 안 되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전체로 용서 안 하는 사람. 계속 증오심이 끝을 끌고 계속 분노, 계속 이 감옥에다가 수감해가지고 뭐예요? 절대로 석방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배워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누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을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내 유전자가 복구가 되지 않아도 나는 미워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두 다 같이 미워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 인간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뭐예요? 비정상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돼. 아,
그래. 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이상구 박사는 화도 낼 줄 모르고 막 어쩌고 저쩌고 참 좋으신 분이야. 어? 그래서 사람을 보고 무슨 성인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어. 왜 이상구 박사도 화를 잘 안 내고 뭐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잘 넘어가는 사람이지만 모든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본성은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상구는 좀 착한 죄인일 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좀 착한. 즉 돌 해변에 바닷가에 다 돌들이 많은데 파도가 밀려고 내려가고 돌들이 서로 부딪히고 해가지고 안 부딪히는 돌들은 그냥 뭐예요? 투박한 채로 그대로 있어. 100년 후도 200년 후도. 그러나 계속 부딪혀서 닳고 다른 돌은 어떻게 부드러운 돌이 돼. 그러나 그러나 거친 돌이나 부드러운 돌이나 뭐예요? 돌은 돌이야. 성경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거룩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을 하면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착실히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뭐예요? 예? 네? 죄인 중에 두목죄인, 죄인의 괴수구나. 이게 이제 신앙심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내가 정말 악질이구나. 이거를 깨달을수록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뭐요? 그 사랑이 나한테는 더 뭐요? 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가 자기를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가면 사람이 진짜로 뭐 하게 돼? 솔직하게 돼. 내 있는 그대로. 나쁜 모습을. 그래서, 그러나, 내 나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더 좋았죠.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천사로 나중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시는 감사하죠. 그렇죠. 자, 결국은 망가진, 활성산소로 망가진 유전자가 이게 잘 회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결국은 무엇에 달려 있어? 유전자가, 유전자 복구 효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들이 잘 켜지느냐,
켜지지 않느냐. 결국 생기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 모든 것이 꼭 같다니까. 아시겠죠?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악령들이 내가 생기를 받을 수 없도록, 받지 못하도록, 미운 생각을 넣어주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들은 부지런히 갖다 넣어주려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강력하게, 확고하게 거부하라. 그래서, 물론 거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지만 나도 내 자신이 얼마나 거부를 확실히 하는지를 행동으로 어떻게 보여주라.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현상이 유전자 차원에서 벌어진다, 이 말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면역력이 이제 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대장에 혹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대장의 표면이다. 그러면 이제 이 표면 세포가 종양 세포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점점 T 세포가 가서 암을 공격을 하면 암 세포들이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면부터 암 세포가 자꾸 죽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더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도 죽기 시작해서 이만큼 들어오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도 사이즈가 점점 어떻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더 공격을 했다. 그럼 이게 더 가늘어지겠죠. 잘 나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이게 너무 가늘어지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똥놈은 뭐예요? 이제 떨어져 나올 때 피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물컹한 게 나와요. 그게 대장암 경우, 직장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이 안에, 동공에 이제 물혹이 생겼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방광에 그런 게 있다가 암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자궁 안에 자궁암이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점점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떨어져 나오. 그러면서 피도 좀 나오. 박수 쳐야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배도 안 째도 되고, 그렇죠? 내시경 집어넣어서 뭐,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 우리 몸은 이렇게 멋지게 되게 돼 있는 거야. 누구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이제, 대충.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땐 이런 이렇게 있지만 될 수 있지만 이제 암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전자가 이제 생기를 받아서 정말 이런 복구 물질들, 복구 효소들이 잘 생산이 되는, 되게 하는 생활이 바로 뉴스타트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참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니까 참 마음이 편해졌다. 정말 희망이 생겼다. 그러면 내 몸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게 돼. 근데 제일 문제는 자꾸 가다가 또 뭐예요? 또 이제 걱정을 하고 또 막 걱정거리가 또 생겨. 그런 년이 다 있어. 뭐 이래서 하고 이러면 유전자 또 팍팍팍팍팍. 그래서 항상 여러분 노래 동요 노래라든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찬송가를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항상 특히 잠이 안 올 때는 뭐예요? 잠이 안 올 때라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동안에는 자꾸 이 악령이 잡생각을 다 집어넣는데, 그거를 이제 듣지 않기 위하여 강의를 자꾸 들으세요. 이 뉴스타트 강의란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체험했잖아요. 들었는데도 몰라. 그런데 들을 때는 알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잘 들으면 아, 이거는 들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네. 이런 거를 자꾸 아,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 그렇게 되면 그 진실을 더 깊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실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그게 생기야. 생기가 와서 나를 잠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고. 그래서 적극적, 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시간이 점점 줄여야 돼.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고, 정 안 되면 뭐요? 하고 웃고, 이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아주 쉽게 나을 수 있어요. 환자가 그거를 확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맞다. 그렇구나. 근데 자기는 이때까지 웃으려고 해도 혼자서 방에서 웃으려고 해도 쑥스러워서 뭐예요? 못 웃었다. 맞아. 난 지금부터 진짜로 내가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확실히 선택할 거야. 그렇게 아주 굳은 결심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매일 이제 등산을 해야 되잖아. 자기 집에서 이제 그 산책길까지 가는, 입구까지 가는데 걸어서 한 20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한 시간 반 돌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번에 이제 나는 산책 시간 동안은 시작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나는 하하하하 웃거나 노래를 뭐요?
그러거나 할 거야. 하고 결심을 탁 굳은 결심을 했대요. 집에서 출발했을 때 그 20분 동안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로 가야 되니까 도로를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결심을 굳은 결심을 하고 하하하하 하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 맛이 가는 놈이야, 그렇죠? 이 정신 이상. 그 자꾸 쳐다보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불편했어. 그래서 불편해도 박사님 말씀대로 내가 쑥스러워서 죽지는 않는다. 내 생명은 쑥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딱 기억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그거를 한 달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집을 나서서 한 2-3분 동안 하하하하고 가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하하하하하면서 오더래. 응.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집을 탁 나서서 주변에 하하하하면서 가다가 저쪽에 사람이 오면 뭐예요? 핸드폰 꺼내서 그만큼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 몸 안에는 조건반사라는 게 있어요. 조건반사. 예. 조건반사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몬 먹어봤습니까? 그러면 레몬 얼마나 쉬어요? 그래서 레몬 생각만 딱 해도 뭐예요? 침이 쫙 나오잖아. 그걸 조건반사. 레몬을 안 먹었는데 레몬을 먹었다는 생각, 레몬이 내 입 안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레몬을 먹은 것과 꼭 같은 반사작용이 일어난다. 그걸 조건반사라고 해. 우리 유전자가 조건반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그동안 일생을 살아가면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졌다. 그래서 기분 좋았다. 그럴 때는 언제예요? 웃을 때야. 웃었을 때야. 그래서 웃을 때마다 우리 꺼진 유전자들은 어떻게? 켜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딱 돼 있어. 조건 반사가 일어나도록 소위 말하는 뇌신경학적으로는 조건 반사 회로가 형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웃었다 하면 뭐 진짜로 웃을 일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웃었다 그러면 엔돌핀이 뭐예요? 나고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게 조건반사 회로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회로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반드시 웃을 일이 있어서 웃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많이 웃어야 되는 입장에 있어, 지금. 농사 짓는 거가 뉴스타트에 아주 좋은 거야. 아시겠죠? 왜? 다, 과일 나무나 이런 농작물들을 어떻게 돌봐주는 거 아니야. 이 돌봐주는 그 행위, 그 자체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반사를 일으켜요. 아, 돌반.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라도 어떻게 해요?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예, 참,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얘기는 참 많은 상대방들을 어떻게 돌봐주고 싶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내 혼자 고립된 삶을 살고 있으면 뭔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렇죠? 허전하고 어떤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텃밭이라도 하고 이 강아지라도 어떻게 기르고, 여러분 그렇게 이 생명체들을 기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화초들도 사랑받는 줄 알아야 안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사랑 안 해주고 팽개친 화초들은 뭐 적당한 시간 물만 탁탁 줘버렸다 하면 그건 뭐예요? 화초들이 생기가 없대요. 그런데 화초들이 물도 주면서 어떻게, 밤에 잘 잤어? 다 이렇게 사랑, 그 뭐 영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주면 화초도 싱싱하다 이거죠. 왜 그래요? 왜? 화초가 뭐 말을 알아듣나? 아니지. 그런데 왜 화초가 그렇게 싱싱해질 수 있을까? 사랑 주고 안 주고. 그래서 화초, 누구누구 집에 가면 화분에 화초들이 어떻게? 너무 싱싱하고, 꽃도 뭐요? 너무 이쁘고, 어떤 집에는 물은 정확하게 줘. 그런데 물 주는 시간마다 귀찮아. 아이고, 이놈의 화분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화초들이 반응이 다르다니까. 왜 그럴까요? 화초들도 생물이야. 모든 생물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렇죠? 네, 화초도 다 이거 세포 안에요. 그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유전자는 결국은 무슨 에너지 반응을 해? 영적 에너지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만큼 귀중한 그 파워,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 뭐라고 불러야 하냐면은, 여러분 그 의사들도 이런 말을 하는 의사가 꽤 많아요. 우리 몸 안에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 자연 치유력이 뭘까? 그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의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연 치유력이란 것은 결국 생기 아니에요. 그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에너지, 그것이 자연치유력이지. 그래서 자연치유를 한다는 말은 내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된다는 말이지. 그렇죠? 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돼가지고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P53 유전자가 망가졌다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영
희미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 안에 있다. 우리 몸 안에 뭐 그렇게? 응? 우리는 죄인인데 그 자연 치유력은 내몸 바깥에 있는 그렇죠. 그 무조건적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자연 치유력이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거는 마치 성경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예요? 내 안에. 이렇게 서로서로 우리가 마음이 통할 때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세상은 그 가장 위대한 사랑을, 뭐, 눈물의 씨앗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랑이 그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건지를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희미하게, 그냥 시시하게 만들어버린. 그건 좀, 그래 놓고는 뭐가 생명이라고 그래요? 물이 생명이다. 사랑은 쳐주지도 않아. 물이 생명. 그렇죠? 그래 놓고 뭐, 또, 여자들 꼬신다고. 당신은 나의 생명이야. 그래서 뭐가 내가 죽으면 그 여자가 살려내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참, 여러분, 이 농사 일, 농사라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닭 키우잖아요? 이 닭들도 주인을 알아봐야 안 봐요? 그러면 이게 다 정이 가고, 다 이게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 혼자 고립돼서 나만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제일 건강에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뉴 스타트는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 야, 이런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덩어리가 떨어져서, 마취도 하지도 않고, 배를 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우리가 유전자 회복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게. 이런 기적은 우리 몸 안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다니까. 왜 이게 기적이냐? 여러분이 그냥 그림만 보면 뭐 당연하네, 뭐 그렇게 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왜 그걸 기적이냐면, 우리 세포 한개한개 안에, 이렇게, 이 DNA들이 뭐를 조립이 돼 있죠. 그렇죠? 이 조립 한개한 개가, 이게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이 조립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두 손이 이렇게 조립이 딱 됐다. 그럼 이손이 조립이 몇 쌍이나 되는 줄 알아요? 30억 쌍입니다. 30억 쌍. 그리고
이제 이 딱 맞는 부속품 DNA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왜? DNA 종류가 뭐예요? 네 가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만화를, 이게 만화거든요. 이 만화를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이거 대용품으로 새 부속품 가져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소방관 아저씨나 수리공 아저씨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이 수리공 아저씨가 정확하게 네 개의 DNA 중, 네 종류의 DNA 중에 이렇게 딱 맞는 것을 골라온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럼 여기에 누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죠.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자, 이런 쌍이 몇 쌍이냐고? 30억 쌍이야. 자, 그러면 정확한 부속품을 네 가지 중에 정확한 부속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야. 거기다가 그 세포 한 개 안에 30억 쌍이 있는데 어디에 가져가야 될까는 뭐예요? 확률은 30억 분의 1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뭐예요? 30억 분의 1이에요. 그래서 토탈 이걸 곱하면 어떻게 돼? 수리공 아저씨가 그 DNA 정확한 부속품을 정확한 곳에 갖다 끼워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총 120억 분의 1이에요. 120. 제가 수리공 아저씨라면 왔다 갔다 찾아다니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못해요. 그건 의사도 못해. 전문가도 못해요. 그러나 이런 조건 반사는 순식간에 어떻게 정확한 곳에 정확한 부속품을 탁 가져와서 탁 복구해버려요. 내 세포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러고 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계신다는 상상을 하면서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내가 하하 찬송도 몇 개밖에 몰라서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항상 이 수녀님들이나 이런 성직자들은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우리는 진짜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다가 뭐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천사로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네. 네.
이것이 거짓말이라도 여러분에게 이롭다니까 거짓말이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말이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믿는 것은 여러분 유전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 뭐 해야 안 해? 행복하고 건강한 것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이라면 어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왕이면 정말이라고 한번 뭐요? 믿어보자. 정말이면 이건 대박 중에 대박이요. 아시겠죠? 안 믿어.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도 이렇게 믿으면, 건강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참말로 믿으면, 참말로 믿었다가 속았다고 해도 뭐예요? 괜찮아. 손해본 건 뭐예요? 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들은 정말로 내가 확실히 믿고 선택하고 그래서 내 유전자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왜 성직자들이 수명이 길고 그렇죠? 장수하는지 그리고 치매도 덜 걸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분 보고 뭐 제가 뭐 수녀가 되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참 수녀님들은 이제 세상을 하직 해버린 분들이니까 아마 남편도 필요 없고 뭐 가족도 필요 없고 우리끼리, 예? 그래서 스님들은 농사도 짓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로 봉사 생활하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질 일은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적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열심히, 기본 여건을 충족시키시면서, 생기를 듬뿍듬뿍 받으셔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